분이요? 네. 애들이 또 얼마나 잘할까 궁금하기도 하고 열심히 같이 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있었죠. 초등학교 때부터 했는데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거 알려주고 재밌게 시켜주고. 됐습니다. 맛있겠다. 먹으려고. 중학생이죠? 네, 그쵸. 오늘 시기가 있었죠. 근데 웅배 형은 약간 좀 장꾸여가지고 저는 이제 한 대 맞으면 두 대 더 맞으려고 가는 스타일. 다 웅배 형 요즘 폼 미쳤다니까요, 진짜. 아, 제가 무슨 말만 하면 건우가 저보고 아, 형님, 아, 실망입니다 이러면서 맨날 놀리고 그러다가 너랑 나랑 5살 차이 난다 이러면 아, 형 많이 먹었네요 이러고 대수요 썸네일 오늘 뭐예요? 야, 해봐. 장난 아닌데? 무슨 미치겠다 건우야 너. 왜? 썸네일 쓰다고 진짜 써요 그 대신? 이걸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 제가 저 웬만하면 시키는 것도 잘하잖아요. 근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건우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좀 아닌 안녕하세요. 저는 레프트를 맡고 있고 이름은 김건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웃파이터를 맡고 있는 김건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아웃사이드 센터를 맡고 있는 이문빈입니다. 오늘 하루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OK의 감독을 してます 오기노です. 今日は この3人の選手にたくさん教えてもらって短い時間だけど楽しくやってください。자 그러면 이제 선수들한테 우리 기본적으로 언더핸드 오버핸드 기본적으로 배울 건데 자 김건우 선수님한테 한번 배우고 싶은 거 있어요? 리시브. 그러면 기본적으로 선수들한테 언더핸드 다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잡는 요령 그리고 선수만의 비결 같은 걸 한번 들어보고 한번 배워볼게요. 뭐야? 시크한데? 예측. 오우. 칠 때 다시 이렇게 치고 있거든. 뭐 할 때 이렇게 같이 치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고 멈춰서 이렇게 쳐요. 이제 막 빨리 오고 어려? 이게 어렵구나. 설명하는 거 설명해 주신대. 리시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 봤는지, 어디를 맞아야 되는지, 공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뭐 선수분들만의 요령 그런 거 설명해 주신대. 아, 어떻게 설명을? 이게 나서서. 다 친구들은 다 약간. 이렇게 칠 것 같거든? 이렇게 딱 이렇게 대고 있어야 돼. 진짜 세다.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지금 몸이 다 이렇게 열려 있어. 이해했어? 자 일단 자 저희도 일단 저렇게 한 줄로 서서 하기 전에 일단 대구 한 지 다들 얼마나 된 거예요? 2년. 2년? 1년이요. 1년. 3, 아까 3년 했다고 1년. 1년. 1년 다? 아니요. 얼마나 했어? 언제 왔어요? 4주 전. 아, 4주 전에 왔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언더가 배구의 제일 기본인데 일단 다들 조금만 옆으로 넓게 벌려서 언더 다시 잡아볼까요? 그냥 아는 대로 편하게 그냥. 이거는 사실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자기한테 제일 편하고 잘 맞는 걸 하는 게 맞아요. 힘드니까 잠깐 일어나고요. 일단 가볍게 그냥 어깨 넓이로 다리를 벌리고요. 자기한테 편한 발, 왼발이면 왼발, 오른발에 오른발 한 발 앞으로 뻗어볼까요? 30분까지 쉬고 어, 좋아요. 아프고. 내가 무릎을 구부렸을 때 이 다리랑 나의 팔이랑 평행이 되게 만날 수 없게 절대 그러면 11자 모양이 되겠죠? 거기서 그대로 밀어주는 거예요. 중심으로. 팔이 나가면 안 되고 중심으로 툭 이런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자 일단 언더 패스로 세 바퀴 돌고 옆에서 천천히 툭툭 때려줄게요.
투! 좋아, 자세 좋아! 아, 이 친구 자세 너무 좋아! 자신있게, 4주차 괜찮아! 오케이. 잘했어요. 아, 세게 때려줄 거야. 이게 자세 미리 낮춰야 돼. 무슨 힘든 거나? 아, 나 한 점. 볼 떨어진대. 조금 밑으로 빨리 들어와야 돼. 빨리 빨리 움직여가지고. 발이 빨리 움직여가지고, 공 아래로 가야 돼. 궁금하신 거 없어? 딱 한 명만 만다. 무슨 이름이지? 자세할 때. 공중에서 유치시키고 싶어. 때리는 자세가 중요해. 때리는 자세가 가벼워. 무너진다. 일단 배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백스윙이에요. 백스윙을 가져가서 위로 쭉 펴주면 만세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만세하면은 스윙이 올라가죠. 여기서 그냥 풀으면 되는 거예요. 아까 어떻게 유지하냐고 했는데 쭉 했다가 올라가면 끝. 여기서 공 보고 스윙.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게 끝이에요. 하나! 자, 일단 사이드하고 때려야 돼, 사이드하고! 그렇지, 라이트 사이드하고! 얘랑 다 같이 보세요. 스텝 설명해 주신대, 한번 보세요. 오른발 내밀고, 왼발 내밀고, 이렇게, 투 스텝으로. 오른발 내밀고, 왼발 내밀고, 스윙. 그렇지. 이해했어? 네, 잘해요. 초등학생이면 잘하는 거고, 중학생이어도 잘하는 거고, 고등학생이어도 잘하는 거예요. 네. 애기들은 아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 나 학교에서 여기 더 넣어주라 해가지고. 몇 시? 기가 살짝 빨리는 것 같기도 하고, 정신이 없어, 봐. 처음에는 그렇게 일단 조금씩 수정을 하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잘 모르는 거 있으면 비우리기 찾아서 뒤에만 모르는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이 아니야, 아니야. 맞죠, 이. 이 맞아, 이. 괜찮아요. 괜찮아? 아니, 뭐든.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 너무 근접하신데? 선수. 와. 이름이 무엇인가? 기루요. 기루? 신기루? 네, 신기루 할 때. 간단히 가야지. 오, 수원이야. 수원, 인계동? 야, 놀림받아 왔는데. 뭐 했는데? 인계동, 인계동이라는데, 인계동. 어, 너 혜승이구나. 근데 동계 중에 이현승이라고 있는데. 어이, 신입원 전병선이. 너무 잘 가르쳐줬어요. 리시브하고 스파이크 치는 법을 좀 잘 배운 것 같아요. 지금 이 친구 말이지. 잘 배웠어요. 스파이크 백스윙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배우고 재밌게 한 것 같아요. 너무 잘하는 선수들한테 배워서 너무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언더로 하는 리시브랑 공격하는 방법. 백스윙 하는 거 많은 걸 배웠어. 하나, 둘, 셋. 부인. 이런 귀엽다 너. 저는 일단 우선 이런 경험이 처음이었는데 친구들이 생각보다 잘 따라주고 되게 많이 배우려고 해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재밌는 경험이었고요. 뭘 하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말 꼭 전하고 싶습니다. 화이팅! 저 작년에 해봤는데 아내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보니까 좀 실력이 든 것 같기도 하고 좀 재밌고 좀 의미가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어리니까 어릴 때부터 약간 좋은 습관 들여가지고 화이팅! 힘내라! 네, 애들이 왜 이렇게 짓죠? 네, 애들이 안녕하세요. 말을 너무 잘 들어서 재밌게 배구를 알려준 것 같습니다. 항상 즐겁게 재밌게 배구를 했으면 좋겠어. 다시 항상 재밌게 배구를 하면 좋을 것 같아.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